자, 이제 국제 유가 오펙과 관련된 이야기를 오늘 좀 가지고 오신 것 같은데 보니까 국제 유가가 또 비오펙의 감산 합의 소식에 최근에 급등했었습니다. 지난 10일에 러시아를 비롯해서 비오펙 11개 산유국들이 산유량을 하루에 55만 8천 배럴 줄이기로 한데 합의한 데 따라서 이 영향이 나타났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 합의한 것은 15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잖아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시작을 해보도록 할까요? 네, 그 30일 오펙 회원국이 합의를 했고, 그리고 또한 비오펙 회원국이 10일날 그 저희가 이제 주말일 때죠. 이때 합의를 하게 되면서 이제 유가가 최근에 그한 작년 7월 이후로 가장 최고치를 기록을 했는데요. 그 감산 합의를 했던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오펙 회원이 회원국들의 110만 배럴, 그러니까 지금 10월 산유량 대비해서 이제 110만 배럴 줄여서 3,250만 배럴 정도까지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비오펙 같은 경우는 이제 55만 8천 배럴 정도 줄이기로 이제 감산 합의를 하게 됩니다. 15년 만에 처음이고요. 2001년 11월 달에 이제 합의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유가가 17에서 18달러 정도 왔다 갔다 했을 때니까 그때 이후로 이제 유가가 그더 이상 못 올라가는 상황에서 이런 합의는 굉장히 유가를 급등시키는 요인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 들어 한 15% 정도 올랐는데요. 이런 그 합의는 굉장히 고무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게 된다면 사우디 같은 경우는 48만 배럴, 이라크는 21만 배럴, 그리고 아랍에미리트 13만 배럴, 그 쿠웨이트 같은 경우는 13만 배럴 정도 전체적으로 보게 된다면 그 나라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산유량에 합의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보게 된다면 175만 8천 배럴 정도 되는데요. 이제 그 상태에서 또한 그 알팔리 그 사우디 에너지부 장관하고 알렉산더 노바 그 러시아 에너지부 장관 같은 경우가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 내년 1월부터 사우디가 11월 30일 날 합의했던 수준보다도 더 많이 할수 있다라고 볼 수가 그더 많이 할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사우디 같은 경우는 48만 배럴 정도 감산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지금 사우디가 한 1,075만 배럴 정도를 그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1,000만 배럴 이하로 더 생산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한거 보면 아마도 사우디는 지금 현재 그 감산 합의에 대한 그리고 유가를 그 올리기 위한 그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사실 15년 동안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만큼 합의하기가 어려웠다라는 건데 어떻게 해서 15년 만에 합의 포인트를 찾게 된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향후 유가 향방 이 부분도 좀 짚어주실까요? 러시아하고 사우디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나라의 그 상황을 봐야 됩니다. 그 가장 중요한 건 사우디와 러시아의 의지가 강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사우디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석유 가격이 점점 이제 그 석유 가격에서 이제 가스 시대로 전환을 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제 그 석유 시대가 점점 이제 그 사그러지고 있다라고 본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람코 상장을 통해서 어느 정도 현금을 확보하기 위한 부분이 있다. 그 2018년 정도에 그 아람코 지분 50% 정도 미만 정도 되는 금액들을 IPO를 통해서 현금을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자금이 보면 이제 2조에서 2조 5천억 달러 정도 되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2,500조 원 정도를 이제 현금을 확보하겠다는 부분이 있고요. 이 부분을 국부 펀드로 운영해서 그 나라를 그 다시 재도약시키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사우디 같은 경우 이번 합의에 어느 그 손익계산서를 한번 따져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 사우디 같은 경우는 이제 48만 배럴 정도 감산을 했는데요. 최대 75만 배럴까지도 감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가가 50달러 선에서 이제 60만 배럴 정도 감산을 하게 된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하루의 손해액이 우리나라 그 돈으로 보면 한 340억 달러 정도 아니 340억 원 정도 되고 1년 정도 손해율을 따지게 된다면 한 12조 원 정도로 손해가 난 거죠. 그래서 굉장히 크게 손실 난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유가를 따져보게 된다면 저는 이익이 됐다고 저는 봅니다. 40달러일 때 1,075만 배럴 정도 지금 현재 생산하고 있으니까 하루에 감산량을 계산하게 된다면 한 4억 3천만 배럴 정도, 1년에 한그 1,569억 달러 정도 수입이 됩니다. 그 우리나라 돈을 계산하게 된다면 한 170조 원 정도가 수익이 되는데 만약에 지금 40달러에서 50달러 정도의 선에 머물러 있는다면 전체적으로 1년 동안 벌어들인 수입이 한 190조 원 정도 되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감안하게 된다면 감산을 하고 나서 75만 배럴 정도 감산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게 된다면 유가가
그 유가가 10달러 정도 오른다면 한 20조 원 정도 수익이 되는 거죠. 그리고 아람코가 2018년도에 상장이 되면 2,500조 정도 되는 그 현금을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이번에 그 사우디가 감사를 하더라도 그 손해본 장사를 하지 않았다라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러시아 같은 경우는 지금 그 하원에서 이제 그 예산안이 통과됐는데요. 평균 유가를 얼마 정도 잡았냐면 40달러 정도 잡았습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지금 현재 재정 적자가 3.7% 정도 되는데 이걸 그 내년에 3.2% 그리고 그 다음에는 2.2% 그리고 2019년에 1.2% 낮추겠다는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러시아가 그 감산 합의에도 불구하고 유가가 지금 현재 오르고 있는 상태에서 40달러를 잡았냐? 올해의 그 유가의 타겟을 50달러 잡았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재정 적자가 심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서 이제 그 타겟층을 낮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40달러 잡은 것 같고요. 이렇게 보더라도 이제 그 러시아 같은 경우도 이제 그 감산 합의를 하고 나서 이행되는 모습들이 그 과거에서 보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그 러시아가 말했던 30만 배럴 정도를 감산을 하지 않았던 경우가 되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유가는 전체적으로 꾸준히 상승했던 모습들이 보였기 때문에 아마도 이 부분 때문에 러시아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유가가 우상향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50달러, 60달러, 70달러 가는 모습은 보이지 않을 거라고 봐서 그 목표 타겟 유가를 한 40달러 정도 잡은 것 같고요. 그러면 유가의 향방은 어떻게 될 거냐라고 보게 된다면 이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최근에 기술력이나 생산량은 굉장히 좋아졌다라고 봅니다. 그 굴착 장비수 같은 경우 보게 된다면 2014년 같은 경우는 1,500개 정도 됐는데 지금 현재는 500개 정도 됩니다. 그렇게 되는데 그에도 불구하고도 그 생산량은 똑같다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그 지금 현재 보게 되면 기술력 굉장히 많이 상승했다. 그리고 생산량도 많이 늘었다라고 본다면 아마도 이제 유가를 생산하는 생산 단가들은 점점 지금 낮춰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오펙과 비오펙의 그 2, 3년 동안 그 생산했던 과잉 공급을 했던 부분이 이번에 감산 합의를 통해서 과잉 공급된 부분이 줄어드는 거지.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그 흔히 말하는 공급이 아직도 수요를 그 넘어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아마 그 이 공급량은 아마 제가 볼 때는 내년 정도 꾸준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한 이제 60달러가 넘어가게 된다면 셰일가스 생산 업체들이 가동을 시작합니다. 텍사스 퍼미언 지역이나 이글포드 지역에 있는 이런 그 셰일가스 업체들이 생산을 하게 된다면 유가는 아마 60달러, 70달러 가기는 힘들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아마도 내년 정도의 그 유가의 밴드는 50달러에서 60달러 사이에서 그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들고요. 그래서 이제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 유가는 엄청난 상승에 의한 랠리는 힘들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앞으로 향방 흐름까지 좀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투자 전략도 우리가 잡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유가와 관련된 투자 전략 어떻게 설계할지 좀 조언을 해주실까요? 네, 그래서 보면 유가가 50달러 이하일 때는 유가 ETF를 사시는 게 괜찮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한 50달러 후반이나 60달러까지도 내년에 보신다면 그 정도에서 투자하는 것도 괜찮고요. 그러면 유가가 만약에 이렇게 상승한다면 가장 큰 수혜를 볼 그 주식들은 어딜 거냐라고 보게 된다면 우리나라 국내 주식보다는 해외 주식일 것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엑소모빌이나 그 쉐브론 그리고 이렇게 BP 이런 노열더치셀 이런 그 기업들의 주식들을 사는 게 더 이익일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보게 되면 석유의 시대에서 가스의 시대로 전환된 상태입니다. 유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그 밴드가 정해져 있다면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바닥을 찍고 나서 점점 그 석탄이나 석유 대신 천연가스 그 소비 비중이 높기 때문에 점점 그 천연가스는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보고요. 이렇게 된다면 천연가스 ETF나 아니면 천연가스에 관련된 주식 한국가스공사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난방 수요가 점점 높아지는 겨울철에는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그 꾸준히 주가 상승하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이런 모습을 감안해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게 된다면 전체적으로 그 저는 만약에 지금 현재 투자를 한다면 그 천연가스 ETF를 그 한 내년 정도를 보고 투자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또한 유가 ETF는 50달러 이하에서 꾸준히 사 모으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듯 싶습니다. 조금은 어떻게 보면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투자를 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유가와 관련된 투자 전략 자세하게 짚어주셨으니까요.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슈 분석 Y 시간 김세웅 경제분석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